음식남 남녀 같은 경우는 요리사가 되는데 영향을 준 영화예요. 아. 어마어마한 음식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들. 그게 식욕을 돋구기도 하고 그런 충격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 영화가 이 중식 주방과 그 양식 주방에서 각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 같은데요. 더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따로 이제 음식을 받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보여주고 있고 음식 남녀는 큰 접시에 나와서 이제 각자 덜어가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동서양의 식문화를 좀 잘 비교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요리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를 보면 뭐 요즘에는 4DX 영화도 나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막 의자가 움직이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물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역시 그 후각과 이제 미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 영화야말로 정말 그 우리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죠. 맞아. 음식 남녀는 뭐 음식 이 소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시아가 세계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더 셰프는 되게 고전적인 영화 같아요. 한때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이제라도 그것을 픽스해보고 싶은 사람이 고군분투하며 어른이 되어가는 굉장히 고전적인 틀인데 배경이 주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요리사의 꿈을 갖고 계시거나 먹방이나 쿡방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한 감독이 연출한 영화 음식 남녀부터 볼 텐데요. 어떤 작품이죠? 브로크백 마운틴, 핵개, 라이프 오브 파이를 연출한 이한 감독의 영화입니다. 음식을 매개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1994년 제39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편집상을 수상했고요. 1995년 10월 29일에 개봉을 했는데 주사부의 요리를 보다 보면 밥이 땡기죠. 밤 로스 생일에 개봉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와 세 딸의 관계가 꽈배기처럼 꼬여 있죠. 박준우 셰프님이 10m 꽈배기 빵을 만든 날 개봉했습니다. 그런 것도 만든다? 기억나세요? 와, 정말? 되게 이상한 거 잘 아시네요. 이 불쌍한데 다시 꺼냈었죠.